그때 바로 이 아가씨 선발 대회가 참 많은데 이거 아주 좀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네. 아가씨를 한번 어울리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바 씨는 어떤 아가씨를 한번 어울릴까요, 강희 씨? 에바 씨는 엉뚱한 아가씨. 엉뚱한 아가씨 선발 대회 진 왜요? 굉장히 어눌한 말투나 예. 약간 좀 순수해 보이고 이렇게 다소 이렇게 좀 생각이 없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에바 씨가 이렇게 표현이 서툴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아, 바보 아니야. 표현이 서툴어서이기도 하지만 진짜 순수한 분인 것 같아요. 영혼이 너무 맑으신 분 같아요.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에바 씨도 화를 내세요? 네. 언제? 화가 나요. 네. 화가 날 때 화를 내세요? 네네. 네. 어떻게 내세요? 우와! 이렇게. 백설공주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에나벨 씨. 예. 어떤 아가씨가 어울릴까요? 사과. 사과 아가씨. 사과 아가씨. 백설공주. 정말 어울린다. 백설공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 또 무슨 독물 아가씨 뭐 이런 거가. 예. 리에 씨는 어떤 아가씨가 어울릴까요, 김종서 씨? 미스 압구. 미스 압구죠. 미스 압구죠. 미스 압구. 미스 압구. 자, 그런가 하면 따루 씨는? 아, 고대. 안암동. 따루 누나. 닭발 아가씨? 따루 누나 닭발이 어울려요. 닭발 아가씨. 닭발 아가씨. 닭발 아가씨. 닭발 아가씨. 미스 닭발.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쇼킹했던 장소는 땡땡땡이다 였습니다. 네, 이제 좀 날씨가 추워서 좀 쌀쌀해지고 또 옆구리가 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앙케이트입니다. 한국의 노처녀, 올드미스 다이어리. 지금 올해 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송 나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30대 중후반. 중후반? 저보다 굉장히 어린 줄 알았는데 저랑 동갑이세요? 아니면 저보다 많으세요? 얼추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결혼 많이 하시죠? 주변에 거의 뭐 저희 계통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다 했죠. 예. 네. 남자는 능력하고 외모를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늦게 결혼한대요. 능력과 외모를 외모. 가지고 있으면 늦게 하더라. 그래서 방금 나이 얘기했을 때 체리나하고 라리사트 옆에서 저한테 더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젊어 보여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능력과 외모. 예. 능력과 외모. 그러니까 갖춰져 있으면 늦게 결혼한다. 네. 굉장히 그렇구나. 빨리 결혼하셨죠? 저 빨리. 애가 6살이라면서요. 아니, 저는 상대가 그걸 갖췄길래. 몇 살부터 노처녀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네요. 모두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예. 에바 씨는요? 여자는 35. 예? 남자는 40 정도요? 네. 커스 씨? 45, 50? 45, 50? 45 아니면 50부터? 예. 그전엔 노처녀가 아니다. 네, 아니에요. 왜요?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해야 돼요? 내 호주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80살 된 여자는 또 결혼 안 했고 진짜 즐겁게 살았어요. 그 인생 하면서 돈 많이 모이고 지금 자원봉사 그 돈으로 자원봉사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라이프스타일 초이스잖아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럼 한국 기준을 볼 땐요 여자가 서른 넘으면 좀 다시 노처녀라는 소리를 좀 듣잖아요. 그런 기준을 볼 때 저도 노처녀예요. 연지 보세요. 우리 나이만 다지면 우리 노처녀들 다 여기 앉잖아요. 맨날 뒤쪽에 있어. 맨날 뒤쪽에 있어요. 앞에 그거 어리고 이쁜 애들 다 앉은 거 가지고 막 고기 좀 먹고 그런 거예요. 어리고 이쁜 애들. 지금 불만은 따로 싫어. 아무튼 왜 우리는 여기다 세워놨냐? 불만보다는 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꿍꿍이 같은 거 있는 것 같거든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 꿍꿍이는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히 이쁜 애들 저기 앉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진짜
하여튼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네. 김광석의 서른 주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들을 때랑 지금 들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뭐야 뭐 청춘이 다 이렇게 멀어져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왠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 저기 좀 원기준 씨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기준 씨 혹시 아십니까? 네. 예. 갑자기 우리 저... 위해서 우리 노천우들을 위해서 예? 한 번만 가사를 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중간 부분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와.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야. 그냥 원기준 씨가 불러주니까 가슴이 그냥 확 와닿네요. 30대 중후반 즈음에라는 노래. 30대 중후반 즈음에. 이제 곧 마흔 즈음에를 틀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이 부록 즈음에 내가 뭘 잘못 살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만들어요.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오빠와 노총각은 몇 살이다? 노총각은 몇 살이다? 35이. 아휴, 35? 더 가? 넘어가요. 45? 45? 네. 그러면 본인은 몇 살의 남자까지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나이 많은 남자 싫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남자 싫어. 37살 된 저렇게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많지만 멋있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29살 때랑 30살 때랑 눈빛이 틀려요. 스물아홉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결혼해 되구나라는 그 눈빛 보여요. 근데 딱 서른이라고 하면은 어머 왜 결혼 안 했지? 딱 틀려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올해까지는 뭐 나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 없었는데 올해 딱 진짜 계란 한 판 올해 배웠어요. 예. 계란 한 판 되니까 스물여덟에서 아홉까지의 충격보다 아홉에서 서른 넘어갈 때 충격이 그 같은 1년이라도 좀 차이가 있죠. 저 24살 때 충격을 가장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손가락 있잖아요. 하나, 둘, 셋부터 끊겼대요. 꼬인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23살 넘으면 꼬이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올해 26인데 다들 후반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요. 삶이 얼마 안 남아. 요요 씨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26인데요. 26. 계속 저한테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해요. 예. 저 죄송하지만 뒤에 있는 언니들 표정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외국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도미니크 씨. 조금 있는데, 40살 되면 좀 아직도 결혼 안 했으면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 있으면 뭐 괜찮아요. 노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애도 날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도 캐나다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노처녀 부상 사람 아니에요. 크리어 워먼이니까 괜찮아요. 결혼 안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아마 될 거야. 예. 영국에서 50살까지 그 노처녀라고 하지 않나요? 50살까지?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남자들이